한 농가를 운운하는 현 정부는 촛불 정신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장 축산단체와 협상에 나서 축산인의 간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 집권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삭발식과 단식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국사슴업회 서정구 회장님으로부터 기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사슴협회 회장 서정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사는 줄 알았고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농장들이 무허가 축사에 저축이 돼요. 이제는 농가들이 다 실농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6개 법안을 특법화 만들어 우리 농가들이 무허가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집권당은 열심히 농가들이 권리를 봐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축사 3년 연장을 촉구합니다. 투쟁!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무시하는 정부는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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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투쟁 선언문 낭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오리협회 김병원 회장님으로부터 투쟁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투쟁 선언문. 축산업 말살을 획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축산업 말살 정책이 40여일 뒤인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구의 특징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축산단체 대표들은 15일간의 천막 농성을 접고 문재인 정부의 축산업 말살 정책 저지를 위한 대정부 단식 투쟁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 축산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많은 기대를 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국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불통의 가치를 보여주며 축산농가의 가슴에 못질을 하며 축산업 말살 기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시간을 달라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미허가 적법화 조치는 적법화 완료율이 15%도 안 되는 말 장난에 불과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모든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며 3월 25일부터 미허가 축사 폐쇄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축산 농가를 협박하고 있다.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르세로 일관하며 3월 25일만 기다리는 정부를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상실한 우리 축산인들은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축산농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왔다. 당대표 면담은 고사하고 원내대표와 한노위원장 면담마저도 거부하며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벌레 피하듯 축산농가를 피해왔다.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한 불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축분류법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장관 면담 거부는 물론이고 적법화 완료율이 부진한 이유조차 확인하지 않고 3월 25일만 기다리며 폐쇄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축산농가를 대변하여야 할 농림축산식품도 마찬가지다. 부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축산농가의 외침에 귀를 닫고 환경부와 작당하여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촛불혁명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소통을 외면하고 수십 년 이어온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촛불의 힘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숭고한 촛불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이어가 축사 적법화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중단하고 12만 축산인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적법화는 고사하고 적법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와 아픔을 생각해보고 자식보다 소중하게 키워온 피멋지보다 더 진하게 지낸 가축들과 생집을 해야 하는 고통을 모른 채 한다면 촛불 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정조치 유예 운운하며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망하지 말고 가축권역법을 개정하여 이어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어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우리의 소중한 삶의 도전을 지켜내는 것뿐이다. 우리는 축산업을 지키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한 줄기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의하였다.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표자 단식을 포함하여 전 축산농가가 가축 반납, 대규모 산정집회, 지방선거 심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 전국 축합조합상 협의회 대표입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어가 축사 적법화 이행 3년 연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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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우리 축산농가의 요구가 담긴 요구 전달문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 받을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요구사항은 축단협 대표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나오십시오. 아니, 이거 뭔데? 당신이 대표요? 대표 나오라 해! 여보세요? 네? 아니, 대표는 왜 못 나와요? 국민이 이렇게 하는데 대표는 왜 못 나오냐고? 대표님이 따로 이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가다도 잘 못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한테 전해야 돼요. 국회의원한테. 직원이 뭐가 그게 있어.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잖아.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 예, 주지 마라. 그거 마음대로 줘. 국회의원 나와. 국회의원 나오라고.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잖아. 일단은 당이 오셨으니까. 민주당은 이래 오만한가? 국민이 와서 이러면 당대표 나와야지. 이렇게 오만하고 직원을 내보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한단 말이야. 어디 아래 내가 KBS 방송을 봤어요. 네덜란드 정치인들은 구석구석 국민들을 보살피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하는 것을 뼈저리 느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선거할 때 되면 이 자리 천명만 명 나오겠지. 이게 대한민국 국회요? 당이니까 전달해. 제가 다른 국정에 이놈아 씨발 자존심도 없나?
예,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행태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축산농가 무시하는 국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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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단식 투쟁 이전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각오는 다지는 각오로 삭발 투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삭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앉아 있어. 귀가 뒤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벼져야 죽은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집으로 가보니까. 아니, 니가 여기 앉아있으면 내가 부어줄 수가 없지. 근데 니가 없으니까 내가 앉아서 뒤에서 들어갔잖아. 아, 취재도 해야 되니까요. 니가 서 있었잖아.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나가서. 야, 앞에 앉아주세요. 내가 지금 안 들리겠냐고. 니가 서 있었잖아. 앉아주세요. 저희들 방에 있는데 앉아서 좋았는데? 앞에까지 나가, 앞에까지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에어포트가 여기서 쳤는데. 라인, 라인. 그러니까 라인을 뒤로 빼가지고 쳐요.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요, 같이. 안 돼. 왜? 안 돼. 아니야. 여기. 또 앞으로 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삭발식은 우리나라 식량 문제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삭발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표되는 사람 한 사람 나오지 않은 이런 민주당은 그야말로 불통의 덕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부터 비장한 각오로 삭발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참혹한 현실을 꼭 보도하시어 정부와 국회와 이 나라 전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삭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사퇴는 안 될래? 포토라인 좀 기다리는 게 다 이렇게 Thank you.